중국 전문가와 5일 동안 중국 북부 자연이 경이롭고 엄청난 역사가 있는 닝샤 회족 자치구를 구석구석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코스는 1. 닝샤의 성도 인초안을 출발하여 2. 통신현 3. 수미산 석굴 4. 시지현 5. 구웬시 6. 깐수성으로 넘어가서 콩동산 7. 측량시 8. 환시엔 9. 옌츠 10. 인초안으로 복귀합니다. 오늘은 인천 남쪽 지역에서 명나라 만리장성의 요새와 지하기지를 보고 서하시대 108탑과 황하의 청동역댐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 핫한 포도주 정원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름에 덥다고 저기에서 그 물을 뿌립니다. 시원한 물을. 아, 이거 참 처음 보는 것 같고. 이게 그 자동으로 세차됩니다. 자동으로.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나섰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왔더니 이제 비는 안 오고요. 날씨 막 아침부터 덥습니다. 쾌청하고요. 자, 오늘 일정은요? 저희 만리장성인데, 아주 보기 힘든 지하 통로가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그 앞에 봉화대네. 여기 명나라 시대 때 봉화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막길이네요. 좌우로 사막, 중국말로 거피탄이라 해서 그좀 굵은 모래가 있는 이제 사막 가장자리입니다. 요걸 이제 중간에 고속도로를 쫙 뚫어서 가고 있는데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좌우로 전부 다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그 사막의 치수 이렇게 이제 물을 대서 관리하는 거는 진짜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 이제 사막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관계를 해서 이 사막을 뒤로 20km 정도 이렇게 후퇴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도착했습니다. 쉐이똥꼬란 이제 지역인데 국가급 그 5A급 지역입니다. 아 요렇게 이제 있는데 아이 무슨 촌에 또이 5A야. 5A가 가장 높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 그 역사의 이제 발양지입니다. 그걸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고 여기에 저희는 이제 이쪽 안에 그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이 이제 그겁니다. 저기 그 지하 만리장성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갑니다. 이 차를 타고 야 이거 예 끝내 전에 자 앞자리로 갑시다. 자, 이 트랙터 뒤에 타고 갑니다. 예. 자, 트랙터 타고 갑니다. 제가 여기 이제 또 농업 전문가고 가니까 이거 트랙터도 대주시네. 자, 우리 어디 지금 어디로 가죠? 앞에서 이제 그잘좀그 풍광을 보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 이 트랙터에서 저 위에 바로 예. 연기가 막 납니다. 동해가. 아, 이래 막 엄청. 않네. 자, 오다가 본 거, 요 위에 이제 오다가 본게그 홍산보라고 그 병영이죠. 그 이제 장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성을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군사들이 있었고요. 요 앞에 이제 지하 통로입니다. 지하 통로. 요걸 이제 보러 옵니다. 예, 보러 왔습니다. 아, 모양이 요래 생겼네. 예. 예. 부대가 주둔하는 그 뒤에 요런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각종 그뭐 군수품이나 말 그리고 그 군사들도 여기 대기하고 하던 요런 데네요. 요런 데가 여기 이제 대규모로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러 오는 겁니다. 아, 이게 길이 뭐, 야, 이게 깁니다. 아우, 장성 크다. 예, 여기, 야, 이게 참 높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제 이걸 못 넘는 거죠. 그죠? 특히 기병들.
자, 여기가 이제 장병동, 예, 설명인데요. 이게 장자가 이제 숨길 장자죠. 그래, 병사가 숨은 동이다 해서, 이게 이제 그 명나라 때고요. 예. 예, 이게 명나라 때고, 그, 이 이제 그 가파른 이제 벽 안에 이제 벽에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숨었다가, 그 이제 이 병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보가 있고요. 그렇게 그 군사 기지가 있고 요 뒤에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구울에 이제 숨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리장성 장성의 그 명나라 때 장성인데 이제 그 실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을 쌓아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보라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의 이런 이제 그 성이죠. 작은 성 요게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이제 그 협곡에 이런 이제 그 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군사들이 숨어 있는 이 그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이죠. 그래서 장병동이라고 부릅니다. 进来看到的就是长兵洞的平面示意图，它分为上下两层，共有18组成部分。 上下相连，左右相通，并且机关陷阱密布。它也是一坨峡谷两侧崖壁建筑而成的。我们现在沿着主体往上，左侧深入墙体的洞穴，是当时一级指挥官休息的地方。小心台阶，小心喷头。这是什么？明朝，对，很久曾经居住过的地方。 请留意脚下安全。这是我们小型台阶。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이제 큰 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럼 뭐? 有机关控制，啊，有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저 위에는 또 예, 환기구가 있네요. 환기. 야, 이래서 여기 이제 병사들이 딱 숨어 있다가 여기에 대나무로 이제 뾰족하게 예, 장애물을 만들어놨습니다. 它是减缓敌 前进 速度的，就相当于今天的一个减速带。对，之后我们的中间会。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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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장성박물관입니다. 자, 여기 또 예. 그러니까 이 병영 안에 있습니다. 홍신바오라고 병영 안에 있는 그 이제 박물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죠. 자, 한번 구경 갑니다. 자, 요거 완전히 그 이게 그 장성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그 한 줄로 쭉 연결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고요. 꼬불꼬불하고 이중, 삼중 그리고 동서로 남북으로 내서 외서 예, 그 당시 환경에 맞게 그 전략에 맞게 이렇게 이제 그 쌓아놓은 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이 이제 그 만리라 하는데 실제로 만리를 훨씬 넘는 거죠. 이걸 이제 다 이제 닝시아에 대한 장성입니다. 닝시아에 대한 장성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거 전문가님 닝시아 예. 예. 밑에 이게 이제 진시황 진나라 장성이고 예.
자,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명나라 자세. 명나라. 명나라. 이게 이제 황하강입니다. 황하강 강변을 따라서 이쪽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황하강이 이렇게 되는데 북쪽에는 삼한, 이제 몽골 쪽이 치우니까 이쪽을 막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삼한입니다. 그러네. 자,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주로 명나라인데 요 밑에는 예. 유엔, 구유엔이라고 제가 갔습니다. 직접. 그래서 여기 진나라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홍삼바오라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홍삼바오. 예. 성의 이제 유적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만리 장 이제 장성의 예, 명나라 때 장성입니다. 1527년에 세워진 건데 이 장성 옆에 이제 주둔하던 군대의 기지입니다. 예. 병영이죠. 그래서 1251명이 주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으로 이제 돼 있죠. 요렇게 이제 예. 이게 외벽. 예.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 요렇게 예. 해서 예. 있고 요걸 이 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예. 이제 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본래 문이죠. 그죠? 본래 문. 그게 이제 옹성이랍니다. 옹성. 그 만리장성은 이제 성으로 이렇게 줄이 쭉 서서 있는 거고 거기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군대를 이제 병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우리로 치면 뭐 11연대 뭐 24단 뭐 이런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예. 요 정도는 한 중대급이나 한 대대급쯤 되겠다. 예. 예, 대대 몇천 명이 예, 대대급은 쯤 되겠다. 예. 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경이 요렇습니다. 이제 성곽이 요렇게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예, 이제 밖에는 이제 몽고족들이 요렇게 이제 막 덤비려고 예, 하고. 자, 요렇게 이제 나오다 보면은 여기 이제 영화 요 영화를 찍었다는 이제 그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요 영화네, 요거. 예. 바로 뒤에 타니까 이 연기가, 캐릭터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이번에는 제일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닝샤로 가는 길이고요. 자, 자, 화물차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이제 이게 명나라 때 장성인데 끼고 가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위에 그냥 뭐 변 그 송전선도 만들어 놓고 그러네. 예. 오른쪽은 저 사막. 네. 예. 그 오른쪽은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 예. 저 뒤로 또 만리장성 보이고요. 만리장성 이제 장성은 실컷 봅니다. 이제 더 안 볼랍니다. 이제. 예. 자, 여기가 이제 청동협입니다. 청동협에서 여기가 자, 요 유명 이제 108탑 요거 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서하 시대 예. 그 사리탑인데 불교가 예. 이제 그 티베트 불교예요. 그래서 사리탑인데 제일 위에 한 개에서 질서 정연하게 홀수로 1 3 5 7 9 뭐 이렇게 와서 108개래요. 108개가 불교에서는 108번대죠. 자, 청동역. 황하 대협곡 앞입니다. 아, 여기 이제 표지석이 딱 있고요. 1958년에 그죠? 이 댐을 짓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소련 기술로 지은 댐입니다. 아마도 여기 샤오보가 자 이렇게 이제 그때 중국 기술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초창기에 지은 댐이래. 네. 자, 황하강에 있는 청동협댐입니다. 물도 진짜 황하네. 황하 완전 황색인데 이때 보통 때는 색깔이 좀 덜한데요. 비가 오고 하는 이런 6, 7, 8월에는 정말 황색이랍니다. 그래서 황하. 자, 여기가 이제 댐인데요. 댐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수로가 하나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제 평원으로 가는 건데, 뭐 이 수로에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이게 한나라 때 만든 수로를 좀 확장해가 지금도 이래 쓰고 있는 거랍니다. 한나라 때 같으면 기원전이니까, 그 기원전 후에 걸쳐 있었으니까 이게, 야, 이게 2000년 됐네요. 이게 그때 만든 수로를 확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황하강을 건넙니다. 예. 아, 좋아. 이게 배 오래 타면 별론데 요거 잠깐 타는 거예요. 좋아요. 예.
당나라 시대의 수리 시설 여기가 이제 청동이협입니다. 여기 이제 그 남쪽에는 뚜장년이 있다. 예. 그러면 여기 북쪽에는 청동이협이 있다. 예. 자, 서하 시대의 탑인데요. 서하가 그 11세기부터 13세기 동안에 정확하게 한 190년 정도 그 송나라가 있는 시절에 그 북쪽에 이렇게 그 만들어 세워져서 황제 10명이 이렇게 이제 지나온 그 왕국입니다. 서하 왕국.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불탑인데요. 그때 이제 서하는 이제 불교를 믿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화가 돼서 이제 이슬람교가 됐죠. 이 이제 불교는 남아교입니다. 예. 그 서하가 탕구트족인데 그 기원이 중국의 강족이고 그 강족은 이제 티베트계 그리고 이제 탕구트계 이렇게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두 티베트와 굉장히 이제 사촌지간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가 라마교입니다. 라마불교. 그래서 라마불교에서는 이런 라마탑을 만들죠. 그거 이렇게 만든 그 역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탑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세 개, 그 밑에 다섯 개 이렇게 홀수로 1, 3, 5, 7, 9 이렇게 이제 홀수로 이제 내려옵니다. 아 참, 예, 여기 보니까 근사하네요. 예, 108탑 이제 108이라는 게 그 불교에서는 108번뇌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108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갑니다. 계속 가는데요. 제 앞에 이제 참배하는 향을 피우는 데죠. 그 뒤에 이제 탑의 모양이 있는데, 야, 이 큰일 났다. 이렇게 더운 날, 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뭐 방법 없습니다. 또 그렇게 구경해야지. 자, 요게 이제 사리탑이죠. 예, 라마 불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사리탑인데,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곡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 놓는 용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자의 그 사리를 넣는 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그냥 이제 벽돌로 이렇게 이제 모양만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하 시대니까 11세기, 13세기 그 두 세기에 걸쳤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000년 됐네요. 1000년.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탑입니다. 여기가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탑이고요. 탑 하나가 있고 요 뒤쪽 편에는 이렇게 이제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교 사원이네. 예. 도교 사원이네. 도교 사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종도 치고 예. 저기 안쪽에 저기 안쪽에 예. 부처 불상에 석가모니 그러고 이제 관우도 있고 자, 꼭대기에 있는 약속의 증표. 자, 여기 그 108탑 꼭대기에서 이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 뒤에 황하가 보이고요. 여기는 탑박물관입니다. 야, 여기 이제 108탑이 여기 있으니까 탑박물관을 여기 옆에 이제 같이 지어놨네요. 아, 자, 여기 이제 108개가 있는데 이 탑의 모양이 외관적으로 이제 언뜻 보면은 똑같은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하고 이제 90번에서 108번까지는 이런 형태. 예.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제 또 형태가 좀 다르죠. 여기 그 중간에 이제 구분하는 그 선이 있는데도 다르고. 요게 이제 24번까지 22개 또 요 형태가 있고요. 또 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데 하하 이게 그렇구나. 옛날에 108탑이 이제 요런 모양이었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나왔죠. 요게 요거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견된 거를 예. 뭐 풍화작용으로 진짜 형체
앞에 그 안에 그 이제 그 흙벽돌 모양만 이렇게 이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새롭게 이제 예, 공사를 한 거죠. 중국 이제 탑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하고 전시를 해놨네요. 아 그렇구나. 자 이거 시골길입니다. 그 닝샤에 아 멋있네. 예. 야 옆에 이제 그 양옆에 가로수가 쫙 있는데 시골길에 이게 이제 백양수입니다. 백양수라는 건데 원래 이제 그 초록빛 잎이죠. 바람이 불면 그 뒷면 잎의 뒷면이 이제 흰색입니다. 요게 싹 뒤집어지면서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흰백자를 써서 백양수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제 북부에 이제 그 이 가로수는 대부분이 이제 백양수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방풍에 또 잘 자라고. 예, 방풍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잘 자라고 해서 그 최근에 이래 보면 작게 막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제 조림을 해서 많이 보이는데 이게 백양수입니다. 백양수, 바이양수. 자 이렇게 이제 시골 길을 쭉 가다가 이렇게 수로를 만나는데요. 요 수로가 그 황하강 여기 이제 수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황하강에서 끌어온 그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여기가 옛날에 이제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이때부터 계속 이제 사용했던 수로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농업이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 농업이 잘 되고 있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로입니다. 수로. 자, 예쁘게 잘 지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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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는 이제 유럽풍으로 이렇게 이제 잘 지어놨네요. 예. 예쁘. 3년 된 거 요거 3년. 예. 자, 요게 이제 20년 된 거. 20년. 예. 20년. 예. 포도. 요렇게 이제 그 이제 장원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포도를 농사를 요 앞에 여러 짓습니다. 자, 그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고 이제 필요하면 뭐 사기도 하고 이런 데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6시 넘었고요. 그 여기 근무하신 분들 다 이렇게 이제 그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야, 여기 이제 예. 보관 공장을 보여주네요. 아, 여 중국 와서 이걸 보네. 예전에 제 독일 가서 한 번 적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여기 이제 허란산이라고 산이 있고요. 그것도 완전 돌산. 여기에 앞에,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게 이제 요 밑에 남쪽에 있는, 예, 남쪽에 있는 데고요. 여기 전체 한 200개 정도 있고, 국가에서 이제 그, 이 중국의 보르도 지역처럼 이렇게 키우죠. 예,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인천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요. 이런 도로를, 아, 풍경 좋습니다. 이런 도로를 지금 한 20km 정도 갑니다. 20km.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야, 참, 이, 참, 도로 보면서 생각되는 게 참, 일단은 운치가 있고, 그리고 여 지방정부 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 이렇게 까는 거죠. 이게. 대단합니다. 진짜. 닝샤에 6박 7일 여행을 마칩니다. 가기는 쉽지 않지만 꼭 가봐야 할 중국 여행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 포인트는요. 첫째, 이슬람교를 믿는 회족의 삶의 터전이자 고향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200년간 이 땅의 주인인 서하 제국과 서하 왕릉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대별로 장성을 볼 수 있는 장성 박물관입니다. 넷째는 선사시대 유목민족의 예술 암각화 허란산에 갑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고대 불교의 큰 유산인 수미산 석굴 그리고 108탑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국의 포도주 보르도
장원을 감상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모택동의 대장정에 얽힌 역사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닝샤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볼거리들이 한데 모여있는 명소인데요. 중국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인기 관광 명소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점점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겠죠. 시간 되실 때 빨리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